예, 물레방아 3가 되겠습니다. 또 역시 미소볶이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차치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급하게 현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공통적으로 물레방아 내 의견은 요 미소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니까 요거 하나만 배우면 나머지 거저 먹어요. 감옥. 자, 3는 자, 여기서 요렇게 내렸다가 올리는 거야. 이것도 역시 이렇게 공중에서 뭐 노젓듯이 이렇게 휘적거리는 게 아니고 내렸다가 올리는 거라고. 어떻게 한다? 내렸다가 올린다고. 그러니까 두 손을 내렸다가 이 손은 탁 이모가 봐요. 왼손 있죠? 이게 이모가 폭포를 탁 올라가듯이 등용문 그냥 그래요. 그걸 등용문. 등용문. 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그거를 주의 깊게 보세요. 그래야 뭔가 춤이 예술이 되는 거예요. 자, 3는 보시면 미소포키 다 들어가요. 여기서 보세요. 남성 왼손을 최선으로 쓰려고 할게요. 왼손이 내려서 이게 치고 올라갈 때 이게 이 손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잉어처럼 등용문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무도장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 뭐 강강수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내렸다가 하나도 어깨 놓고 쭉 치고 올라가는 거야. 잉어가 폭포를 100m 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가지고 마무리 이렇게 돌아주세요. 서로 뺑뺑이. 그래서 다시 원위치 이렇게 이렇게 펴는 거야. 서로 뒤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사선으로 텐션감으로. 네, 텐션감으로, 남성분은 텐션감을 좋아해야 돼. 텐션을 잘 써야 돼.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요 손 놓으면 돼요. 서서 딱 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또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레방아 하나 남았습니다. 더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다 그랬죠? 한 두세 개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4까지는 똑같아. 비싼 포켓에서 나와요. 자, 4에서 뵙겠습니다. 자, 물레방아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선뽑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선뽑기를 못하면 물레방아는 양손을 못 배워요. 이렇게 미선을 뽑잖아. 제가 만든 용배예요. 참 무식하죠. 그래서 2는 여기서 여성을 이제 감았죠. 한 번 더 감으면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아주고 이렇게 완전히 감았다가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감았다가. 자, 그래서 마무리는 역시 앞으로 건너면 안 돼요. 무슨 얘기니까 어지럽다.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는데 내려서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를 틀어주기. 이렇게. 그럼 안 어지럽다고. 여성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틀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안역 1번말. 이렇게 1번말로. 그래서 이제 우리 아저씨 버전. 이렇게 쓰시면은 절대 여자 어지럽지 않고, 그죠? 좋죠? 과학적으로. 굉장히 과학적이잖아. 그죠? 앞으로 그냥 어지럽지. 찢어진다고 싫어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2 한 번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2는 미선포키. 여기서 하면 원이에요. 2는 여기서 감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감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여자 얼굴 보고, 내 머리 치고 이렇게. 머리를 완전히 치고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하지 마. 눈, 마른 눈. 이런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형님들 입구에서 이렇게 깨짝대면 욕먹잖아. 그 이혼당하잖아. 완전히 머리를 쑤셔놓고, 이렇게. 내 머리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 예. 구멍에 확실히 집어넣으세요. 대가리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 뒤로 내가 이렇게 내려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틀어주게. 이렇게. 이렇게 조이는 맛도 있고. 여성이, 예, 어지럽지다. 틀어주게. 그래서 마무리는 등 뒤로 건너가서. 1번 발로 이렇게 손바꿔 잡고 이렇게 잠깐 쉬어도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그 빨리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버리세요. 자, 다음 영상은 물레방아 3가 됐고요. 보시는 것 중에서 연결동의 앞으로 3차기 보시면서 좀 길게 해달라는 거 있다 그런 거 댓글 달고 아니면 전화번호 나가니까 문자 주시면 다음 찍을 때 그런 부분만 좀 길게 그죠? 서비스 차원에서 공짜로 배울 수 있게끔 그죠? 해드릴게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손 물레방아 다섯 개 했고요. 이제 그걸 다 쓰셨으면 이제 양손 물레방아 쓰시면 됩니다. 1번 양손 물레방아 목걸이에서 밑선뽑기를 해주세요. 밑선뽑기. 밑선뽑기는 양손 기술의 어머니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요. 밑선뽑기는. 자, 여기서 페라달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레방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요 여자 대가리 넣고 남자 대가리 넣고 이렇게 자 마무리해야 되죠? 마무리는 앞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지럽잖아. 안세진이 7번 발 그래가지고 1번 발로 돌리면서 겨드랑이 카트를 줘야 돼. 어지러우니까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1번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또 2번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1번 발 미스터토끼 1번 발 미스터토끼 미스터토끼가 저작권 등록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쓰셨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저작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물레방아 들어가는데 요렇게 요렇게 어제 얼굴 보고 들어가 얼굴 보고 다시 얼굴 보고 어제 이렇게 얼굴 보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물레방아 끝났어요. 등 뒤로 건너가서 여자가 어지러우니까 돌리는데 여기서도 한번 잡아줘야 돼. 1, 2, 1, 2 이렇게 발음도 저처럼 여성한테 1, 2, 1, 2 그래서 마무리 저거 중요하니까 한번 더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물레방아 1 양손 물레방아 1이에요 자 목걸이에서 1번 말입니다. 요거를 뽑아줘야 돼. 이걸 못 뽑으면 세상 없어 못 뽑아 못 배워. 그래서 터널바 예, 이렇게 해서 여성 보면서 이렇게 물레방아 이렇게 이렇게 아이컨택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요. 그래서 감았잖아. 근데 막 눈치 없이 앞으로 뽑으면 안 돼. 어지러워.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자. 완충작용. 그래서 돌리면서 이렇게 걸어서 또 한번 이렇게 여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줘서 이렇게 마무리. 자 다음 영상은 2가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우리 지르박 치는 분들의 로망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물레방아를 다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자 물레방아 1번은 요거 했고요. 아 1번은 허리, 2번은 이거, 3번은 이거. 자 4번이네요 벌써. 4번 오른손. 자 역시 터널발로 들어가요. 자 터널발로 요거는 물레방아를 하는데 좀 특이해요. 이렇게 여자 여기서 이렇게 아이컨택이 돼야 돼. 그러면서 여기서 막아주고 이렇게 돼야 돼. 요거는 이렇게 아이컨택.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레방아가 아이컨택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아이컨택 요게 포인트 요걸 못하면은 물레방아 좋대 그렇게 하는 거야. 되게는 굉장히 이게 제 솔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대부분 물레방아를 요 손으로 요 손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거 못하시더라고. 제가 개인지도 몇 번 했거든요. 이 손을 포기하시더라고. 안 배웠는데 돈 내고 오셨다가 선물 받았잖아. 아 이걸 안 배운다 하더라고. 꼭 배웠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가르쳐 드리자. 천하도 안 들어가라죠. 저 물레방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머리 빗게 하면서 아이컨택 이렇게 아이컨택을 주고 돌아야 좁은 데서도 이렇게 좁은 데 지금 우리 지금 신문지 한 장에서 다닐 걸 이렇게 그죠? 아이컨택 재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마무리는 요 멋있게 하는 방법은 내리면 이제 여기서 사박사박이 떨어져요. 사박 19번 발인가 그럴 거예요. 사박사박 이렇게 좋다고. 그 다시 물레방아 하고 싶어? 그럼 아이컨택 이렇게 다시 또 물레방아 아이컨택 또 사박사박 이렇게 섞어서 사박사박 그 파트너 있으신 분이 꼭 배워야 돼. 그 이런 것도 못 먹으면 여성 파트너 불쌍해. 진짜로 이런 것도 이 맛있는 것도 못 먹어보잖아 파트너가. 저는 막 줘요 이렇게 사박사박 그죠? 또 여성 입장 그리고 아이컨택 사박사박 한손 물레방아는요 꼭 배우세요. 그렇죠. 네. 이거 이 정보를 포기하시더라고. 파트너한테 이 정도는 서비스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하는 멘트대로 연습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 오른손 하고 싶을 때 안세진이 멘트 따라하세요. 자 터널발 물레방아 머리 빗기 아이컨택 이렇게 따라하셔야 돼. 아이컨택 아이컨택 이렇게 따라하셔야 돼. 연습하시다. 아이컨택 세진이가 따라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고 입으로 파트너한테 사박사박 이렇게 안세진이가 따라했다 그래요. 사박사박 이렇게 사박사박 그리고 또 하고 싶어. 그럼 물러봐.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아이컨택 이렇게 아이컨택 이렇게 그래야 돼. 아이컨택 이렇게 아 진짜 이거 너무 잘 가르친다. 이거 이런 거 없죠? 예, 대한민국 이거 진짜 3000개 영상은 아마 대한민국의 그거 국어 대사전처럼 역사에 남은 우리나라 국어 대사전 있잖아요. 그거 국어 대사전처럼 양주동 박사가 지었대나 그랬대요. 3000개 연결 동작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은 역사에 큰 획을 그을 것 같아요. 교과서, 교과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고 아주 굉장히 해서 저도 뜻깊지만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우리 여선생님 전화번호 있을 거예요. 우리 여선생님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이런 작품을 남기는 거지. 저, 나 혼자서 아이컨택, 사박, 사박 알아듣겠어요? 나 혼자서 성취라는 거지. 정말 저보다도 이렇게 여선생님이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 이 사각대에서 큰 흐름을, 기둥이 될 걸 제가 믿어 확신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방 강습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고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들어가는 길도 있는데요. 요즘 자꾸 바로 할게요. 원래 들어가는 길인데 좀 복잡해. 자, 터널로 들어갈게요. 블레방아. 이 상태에서 역시 이렇게 그래서 역시 아이컨택 다시 또 아이컨택 이렇게 파트너한테 전체적으로 해서요. 야, 안 세지니까 아이컨택 하래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사박사박이야.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은 마무리를 사박사박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로 내려가도 괜찮아. 다 실수, 인생은 실수하면서 사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도 사박사박이 떨어져요. 괜찮아요. 야, 이거 안세진이 어깨 올려놓는데 자, 다시 여기서 또 이제 물러봐봐. 아이컨택 이렇게. 네? 아이컨택 이렇게. 예. 네. 그래서 또 어깨 놓고 또 사박사박 이렇게 입으로 하셔야 돼. 입으로 사박사박 이렇게. 사박사박 이 혼자 신났다. 야, 우리가 안 돼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어제 너 때문에 싸웠어 이씨. 안 돼가지고. 아이컨택 이렇게. 예, 네, 이렇게. 그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컨택. 그리고 그만하고 싶으면 어깨. 그러면 또, 사박사박. 이렇게. 사박사박. 실수로 이게 밑에 내려갔어. 파트너가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당하지 마. 싸우지 마. 그냥 또 밑으로 사박사박. 막 싸우시더라고, 저때는. 해. 어깨를 했는데 내려. 그럼 다시 또 파트너 싸웠으면 아이컨택. 이렇게 한번 해주고. 파트너 싸웠으면. 아이컨택 이렇게 제가 이건 한 번만 할게요. 길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자, 구독 해놓으시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섯 개 했어요. 물레방아를 허리 1, 2, 3, 4, 다섯 가지 머리로 양손 네 개 남았습니다. 자, 물레방아 계속 하겠습니다. 자, 물레방아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1번 허리, 2번 왼손, 3번 오른손 내가. 자, 터널 들어가서 터널 들어가서 이것도 역시 머리 빗기 식으로 이렇게 머리 빗고 다시 여자가 자기 머리 이렇게 빗는 맛으로 이렇게 머리 빗기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자를 돌려놓고 이렇게 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그래서 돌잖아. 그래서 마무리 정면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끼는 이렇게 막. 그래서 적당한 데만 했으면은 앞으로 던지면서 남성도 앞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오는 거 보면은 자유부처럼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무난해요. 거의 다시 물레방아 오른손 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성이 터널로 가는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머리 위로 벌서는 거잖아. 이러시면은 진짜 안 돼요. 안 하니만이 못하다. 어떻게 한다? 파도 타듯이 머리 밑듯이 싹싹 남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도 힘드시죠? 돈 벌어야지, 춤도 잘 춰야지.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머리 빗기 이런 식으로. 물레방아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머리 빗기. 여성이 자기 머리를 빗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는 싹 돌려놓고 가서 쑥 나닥기듯이. 우리 남성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못 껴봤겠다. 이렇게 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누우면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때는 약간 서로 옆에서 보시면 몸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V자 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텐션감으로 이렇게 서로 그래서 던져놓고 앞으로 가면서 들으세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멀어졌죠? 그러면 이제 오는 거 막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무난합니다. 자, 물레방아 다음에는 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자, 우리 연결동자 3,000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레방아 8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처음부터 머리로 하면요. 여성분, 처음부터 머리로 물레방아 하면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불편해야 돼요. 머리를 달까봐. 그래서 처음에는
허리로 때리는 겁니다. 자, 허리 물레방아. 자, 1번. 안세진 1번 발. 자, 터널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리 물레방아를 6박으로 이렇게 조지는 거예요. 6박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하면 여성이 어지러우니까 우리가 지금 주제가 물 연결. 그래서 딱 나가면서 강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번발로 건너가서 우리 왼쪽 안으로 돌리는 기술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자, 허리 물레방아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여성 입장 어떠세요? 많이 하면 어지러워요. 아, 어지러워요. 네. 자, 허리 물레방아 1번 목으로 해서 일단 목을 말아주죠. 자, 여기서 터널발로 들어가서 자, 이 상태에서 물레방아 한번 서로 등지고 도는 거 물레 두 번 아, 3세판 세 번 하고 마무리는 여기서 나가는 거 툭 쳐서 이렇게 그 앞에 사람 누우고 있을 거니까 등 뒤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 손으로 이렇게 안으로 돌려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주면 더 좋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래서 마무리. 자, 마지막 한 번만 하고 물레방아 1 허리 물레방아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터널발 안세진 6번발 자, 여기서 허리로 치는 거예요. 허리로 허리로 이렇게 세 번 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앞으로 전진 이렇게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서 이 손을 이렇게 안으로 돌린다 그래서 다시 시계 돌렸다 이렇게 해서 물레방아 원이 됐습니다. 자, 계속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8개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터널 5가 되겠습니다. 터널 5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뭐, 자, 1번 발로 건너가서 자, 1번 발로 목으로 보내요. 이렇게 아니면 윗손 잡고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터널 5는 이 상태에서 안세진이 3번 발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두르시면 돼. 이렇게. 들으시면.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마무리는 앞으로 걸어가면 돼. 사이드. 이렇게.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많으니까 7번 발로 건너가서 옆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가뿐하게 끝나요. 자, 터널 5. 터널 5는, 1번 발로 건너갈게요. 1번 발로. 그래서 다시 1번 발. 아, 1번 발을 손바닥 잡는데 밑손 잡지 말고 이거 잡으라 그랬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자, 여기서 3번 발이 어깨걸이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도는 거예요. 뭉쳐 돌기. 그래서 이제 구멍을 좀 넓혀서 들어오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를 지금까지는 뒤에 섰는데 앞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걸으면 같이 떨어진다고. 같이. 그래서 등 뒤로 넘어 7번만.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게. 부딪히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3번씩, 3세판. 자, 1번만. 건너가서 하라고 했죠? 1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윗손을 잡아주신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아랫손이 잡힌다. 자, 어깨걸이 하면서. 여기서 카운트가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에 이렇게 돕니다. 뭉쳐 누르기로. 그래서 이렇게 벌려주시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남성분은 앞으로 가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냥. 가운데 이렇게 자동으로 걸린다고. 그래서 이제 안세진 7번 발 등 뒤로. 그리고 역으로 돌린다. 이런 식으로 터널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개 남았는데 터널 두 개는 같이 할게요. 6번, 7번을 왜냐면 7번은 남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6번, 7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